평면벡터가 내적이에요. 내적. 자, 내적이란 말을 배우기 전에 일단 두 벡터에 이루는 각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벡터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길이가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어떠한 A 이 어디 갔니? 잘랐어요. A라는 놈의 벡터가 있고 B라는 놈의 벡터가 있을 때 이거 두 개 이루고 있는 각이 생길 거야.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됐나? 우리가 흔히 있는 지금 각은 보통 이제 뭐야 평각은 180도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맞지? 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들들은 우리 각의 크기라는데 이제 내적에 대한 내용이 뭐냐? 요 있네. 내적이 뭐냐면 0벡터가 아닌 두 평면벡터 A, B에 대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A와 B의 내적의 기호로 여기에 점 딱 찍거든요. 근데 내가 매년 애들한테 하는 말이긴 한데 내적할 때요 점 찍는 거 맞아요. 점 찍는 건데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점 찍으면요 실제로 내가 금방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찍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이거 제대로 표시가. 그래서 내가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버려요. 계속 쌤이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됐나? 근데 너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알겠어? 동그라미가 기호가 아니에요. 내가 안 보여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맞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준다고 지금 너한테 하는 거. 너는 동그라미 적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내적이라는 거는요. 그러면 쌤이 곱하기 개념이에요. 네, 곱하기 개념 맞는데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내적에서 성분의 곱은 성분에서는 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처럼 애들이 느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 망합니다. 이거 내적 아니에요. 알겠지? 이거는 외적입니다. 외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에는 기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적 됐나? 또는 쌤 그러면 문자니까 곱하기 생략 안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점입니다. 점.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내적이라는 내용이고 이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건 지금 정의이기 때문에 일단 좀 외워야 되겠죠. A와 B에 대한 벡터의 내적은요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크기 여기 있는 크기 있죠. 얘 크기랑 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됐나? 이해됩니까? 자, 그게 뭐냐면 잘 봐. 요 길이가 얼만데요? B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맞아요. 요 길이가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가 B니까. 그럼 요 각이 세타니까 요거 B 코사인 세타. 그럼 얘 A. 맞나요? 두 개 곱하는 느낌이니까 아 그냥 이거랑 이거랑 곱하는 느낌이긴 한데 내적이라는 건 일단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나오는 길이의 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여기서도 요렇게 내렸을 때 이게 A고 얘가 B인 거지. 그러니까 B라고 할 수는 없지만 B에 대한 그 여기 저 뭐라 그러나 X축으로 수직 그었을 때 만나는 밑에 그림자 모양 맞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요거와 요거를 곱하는 내용이 내적값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요 길이는 당연히 이게 세타니까 얘는 180마이너 세타고 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180마이너 세타를 정리해버리면 음수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음수가 나와서 아 얘는 둔각일 때 이렇게 나온다 뭐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 필요 없고요. 우리가 코사인 190도 넘어서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크기 코사인 하면 돼요. 됐나? 이해됩니까? 크기 코사인입니다. 이해돼요? 정리되겠어? 당연히 예각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 평면 벡터의 내적과 성분됐는데요. 내가 지금 증명 안 합니다. 밑에 보면 증명 안 돼 있네요. 자, 일단 이거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너가 정리해봐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조금 귀찮아요, 식이. 조금 귀찮습니다.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게 막 루트가 좀 많이 좀 나와요. 루트 안에 크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그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 내적에 대한 성분값은 어떻게 되냐면 A값과 B에 대한 내적을 하면 X성분, X성분끼리 곱하면 되고요. Y성분, Y성분끼리 곱하면 돼요. 단, 그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돼요. 됐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네요. A와 B의 내적값은요. 벡터가 아닙니다. 다시 A와 B 벡터 A, 벡터 B 나왔잖아. 벡터 A, 벡터 B에 내적을 했더니 나왔던 값은 상수예요.
그래서 지금 너가 알아야 될 거, 평면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형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얘는 뭐다? 벡터가 아닙니다. 얘는 방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아, 요 내용은 정도 알아놓으세요. 아, 얘는 지금 책에는 언급이 없는데요. 다시 뭐라고? 내적값은 뭐다? 스칼라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평면 벡터 내적이 성립돼 있어요.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니까 패스합니다. 자, 왜냐? 내가 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규칙들이고 안 되는 것들은 뭐 해야 돼? 외워야죠. 맞지? 근데 다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흔히 쓰는 방법으로 다 돼요. 두 개 위치를 바꿔서 해도 되고요. 갈로를 바꿔서 해도 되고요. 됐나? 상수를 곱해도 된다 이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평면 벡터에 이르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 언제 배웠어? 저 수학원에서 코사인 법칙 배웠죠? A제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까먹었나?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1 했잖아. 맞지? 근데 코사인 A는 이라고도 나오죠. 근데 그거 알고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 모른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실제로 답은 다 구해져요. 맞지? 왜냐면 얘를 유도해서 하나로 만든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A와 B의 내적값은 크기 코사인 값이니까. 맞지? 똑같은 값이죠. 근데 그래도 코사인 값 물으면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편하게 정리해서 뭐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줘. 코 크네. 그래서 어떻게든 외우면 된다. 코 크네. 됐나? 코사인 크기 내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크기분의 내적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당연히 뭐 이 모양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죠. 각각의 크기의 곱. 됐나? 분의 내적값. 마찬가지 코사인이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있는 기본 세타값이 둔각이란 말이거든요. 둔각이면 당연히 각이 벌어지죠. 2, 4분면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내용입니다. 됐죠? 당연히 또 절대값. 이게 지금 A의 크기인데 A의 크기는 또 뭐로 나와요? 우리 피타고라스처럼 풀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벡터의 내적은 성분의 곱의 합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됩니까? 되겠어요? 자,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OA, OB의 내적값을 구하래요. 자, OA, OB 내적. 1번 여기 적을게요. 그러면은 OA의 크기, O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맞나요? 자, 하나씩 하고 쌤 지울 거니까 OA, OB 나왔지?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2가 됩니까? 정삼각형입니다. 이거 맞죠?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여기서는 1번에서는 얘가 세타란 말이지. 그럼 세타가 지금 몇 도야? 60도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나온다 왔지? 맞나? 코사인 60 얼만데요? 2분의 1입니까?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된다? 2 된다. 별 내용 없죠? 자, 2번 봅니다. 2번 보면 OA와 OM에 대한 내적이잖아. 맞나?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다시 지우고. 됐어요? OA는 얼마예요? 2. 자, 그 다음에 OM은요? 지난번에 피타고라스 정삼각형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a 외워야 됩니다. 기하파트는 도형이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다 외워야 돼요. 누가 배웠던 거는. 그래서 뭐 나온다? 루트 3이죠. 1대 루트 3도 있어도 되고요. 맞지? 그래서 OM은 루트 3이고요. 코사인 세타. 자, 이거는 얘와 얘 각이 같아진다는 거 알고 있죠? 맞죠? 2등면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코사인 6분의 파이. 맞나요? 30도. 그럼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얼마 나와요? 되나?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OM 곱하기 자 OM 내적 뭐였나? AB 됐죠? 그럼 똑같이 합시다. OM 얘 아까 루트 3이었나요? AB 인가요? 이거 이러고 있는 각은 몇 도예요?
90도죠. 맞나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90도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계산할 필요도 없죠. 맞지? 자,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왔네요. 내적일 때요. 수직으로 만나면 내적의 값은 무조건 빵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 앞으로 내용 많이 나와요. 알겠어. 다시, 어떠한 놈인데 두 개 내적했어요. 근데 0 냈네. 이 말은 아, 얘들이 지금 몇 도로 이루고 있구나. 90도로 이루고 있구나가 머리가 그냥 바로 딱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연관해서 이거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적이 0이네? 그러면 90도네?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제. 알겠죠? 4번 봅니다. 4번 OA. 그 다음에 AB입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자, OA, AB 해봅시다. OA 얼마? OA 얼마? 2. AB 얼마? 2. 자, 이거 이루는 각 몇 도? 60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얘는 여기에도 있지만요. 얘를 옮겨서 적으면 이거하고 똑같죠? 맞나? OA와 똑같은 게 이거 아닙니까? 옮길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돼버리면 시점을 일치시켜.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뭐가 나오는가? 생기는 각이 세타야. 그럼 여기서는 이게 세타라고. 그럼 여기서는 이게 120도가 돼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코사인 120도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어차피 얘는 3분의 파이하고 값은 똑같고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할 수 있죠. 이거 얼만데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해하나요? 어렵지 않죠. 뭐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이 뭐 이렇게 버리면 그건 뭐 죽어야죠. 자, OA. 자, OA. 이것도 더 중요한 거죠. OA. OA. 코사인 세타가. 맞지? 얘는요. OA. 얼마? 2. OA. 얼마? 2. 이거와 이거가 이루고 있는 각은 몇 도? 0도. 맞나요? 얼마 나오죠? 4. 아, 그래서 내적을 했을 때도 똑같은 놈이 나왔을 때는 OA의 뭐 크기를 제곱한 거와 같더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내적한 값이 뭐였다면? 내적한 값이 0이었다면 맞아요? 내적한 값이 0이었다면 뭐다? OM과 뭐다? AB는 수직이더라. 요 내용 정도는 잡아놔야 되죠.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됩니까? 어렵지 않죠? 11번. 두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가 있는데 얘를 내적해서 그냥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하라는 거죠. 자, 앞에 A 얼마인데 1번 정리할게요. 1번. A는요? 이 콤마 마이너스 3이죠. 맞나요? 자, B 자, 두 번째 거 정리합시다. A 빼기 2B죠. 바로 되나, 이제? 맞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두 배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한 거 빼니까 4 나오나요? 맞나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 나오나? 이해돼? 그럼 정리하면 내적하면 얼마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8. 얘랑 얘랑 곱하면 21. 두 개 더해서 얼마다? 29가 되겠네요. 이해되나? 자, 요 문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문제. 지금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맞죠? 근데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1번에. 알겠습니까? 모의고사에 가끔씩 나와요. 1번에. 아, 2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1번에 나옵니다. 2번. A. 2,x. 3x-1,2. 돼있다. 맞지? 똑같이 내적하래요. 그러면, 일단, A 내적 B는, 자, 앞에 그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6x 마이너스 2고 뒤에 거 두 개 곱하면요 2x를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14가 됐다네. 그럼 8x는 16이 됩니까? x는 얼마 돼요? 2. 됐나요? 최대한 천천히 나가려고 마인드 컨트롤 중이다. 자, 이게 하다 보면 막 빨라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자, A 내적 B 하랍니다. 자, 얘는요, A의 크기 맞나요? 또 B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입니까? 네.
자, A의 크기 아나요? B의 크기 아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아나요? 아니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압니까? 모르죠?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풀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맞죠? 그러면 정리부터 할까요? A 요거 지금 우리 어차피 크기니까 이거 제곱할 수 있어 없어요? 양변 제곱해볼까요?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올까요 우리? 얘 제곱하면 뭐 나올까요? 얘 나온 거 맞지? 요거 제곱하면 뭔데? 그냥 절대값으로 정리하면 되죠? 맞나요? 요렇게 나와요. 응? 지금 요렇게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형태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이거 지금 벡터 가지고 노는 거라서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게 2란 말이잖아. 실제로는 얘가 지금 뭐야? A 더하기 B에 실제로 얘가 지금 뭐냐 하면요. 아까 내가 뭐라 했었냐면 OA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쌤이 하나 적어주긴 했는데 요거 내적고 하라 그러면 그냥 이거에 제곱이 된다 했어요. 맞죠? 그 내용으로 본 거예요. 얘가 지금 실제로는 뭐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거 오기 전에 요거랑 아이씨 요거랑 내적한 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것도 내적 이렇게 한 거야 쌤이. 이해됐나? 근데 봐봐 요렇게 내적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 두 개 내적이니까 절대값이 제곱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라고요. 얘들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내적이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맞지? 그 다음 얘는 내적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 다음 얘도 내적을 잡아줘야 되죠. 근데 아까 교환법칙 성립했거든요. 그래서 AB나 BA는 똑같기 때문에 2AB로 적어버린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적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 왜 여기 절대값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내용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정리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 된다? 2가 되는 겁니까? 얘 얼마인데요? 4. 얘는요? 1 더하기 2 곱하기 A 내적 B는 2입니다. 얘 5니까요.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그럼 2A 내적 B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3이가? 그러면 A 내적 B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따진다면 뭐가 돼버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지만 코사인 세타를 알아 몰라? 아까 내가 물었죠. 모른다 했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뭘로 들어간다? 얘로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 된다?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a-2b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볼까요? 이제는 쌤 바로 적는다. 그럼 얘는 9a의 제곱입니까? 이해되나? 4b의 제곱입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12 a b의 내적이 어떤 놈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K라고 한다면 맞나? 얘는 K 제곱으로 나오겠죠. 내가 지금 뭐 해버렸으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렸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마니까? 4, 9, 36 얘는 1이니까 4 얘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앞에 마이너스 12 곱해버렸으니까 플러스 18 맞나요? 이게 K제곱이라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 얼마 돼요? 40 얼마고? 58이가? 네. 어 K제곱은 58 당연히 K는요 지금 크기니까 음수는 안 나오겠죠? 어 루트 58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13번 봅시다. 13번 성분으로 주어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아까 각의 크기 내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코 크네. 맞나? 각의 크기 구하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정리해봐야 되겠네. A 빼기 B 하면 뭐 나와요? 요거 성분부터 바로 적읍시다. 이제 A에서 B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요?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옵니까? 민규씨 함지고등학교 3학년 어? 자, 각의 크기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정리할 때 내가 요거를 X라고 하고 이걸 잠깐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두 개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뭐라 했어요? X라는 벡터의 크기 맞나? Y라는 벡터 크기 그 다음에 X와 Y에 대한 내적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뭐 하면 돼요 이제? 크기 구할 수 있죠? X의 크기 얼마예요 우리? X의 크기 얼마입니까? 어, X의 크기 그대로 갈게요. 루트 5죠? 제곱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니까 맞죠? 얘는요 제곱제곱해서 더하고 얼마고요? 루트. 자, 성분이 나왔을 때 내적은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곱하면 아니죠.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0이죠. 어? 쌤 이거 아까 내가 했네. 내적이 0 나오면 얘들이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각은 몇 도? 어 2분의 파이 90도. 이런 뭐 쓸데없는 문제를. 자 14번 봅니다. 14번 볼게요. 자, A에 대한 벡터의 크기가 3이고 B 벡터의 크기가 1이고 또 나왔네 이놈. 맞지? 뭐 하라는 건데 아까 원래 쌤이 솔직히 이거 묻는 줄 알았어. 이 문제인 줄 알았다고. 요런 문제. 그러니까 코사인 찾는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 내가 아까 공식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코사인 값 알아 몰라. 내가 모른다. 걔가 문제 딱 봤는데 코사인 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요거 쓰면 안 된다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보통은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별로 아닌 내용인데. 자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이거 지금 제곱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어 벡터 A를 제곱 더하기 벡터 B를 제곱 맞나? 마이너스 2 A 내적 B죠 맞나? 계산하니까 7 나왔네. 요거 9고 이거 1입니까? 좀 빠르게 하자. 이제 12가 그럼 이제 3이가 그럼 이게 2분의 3이가 어 그래서 A 내적 B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뭐 하자? 각의 크기 구하라 하나? 자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코큰에 써서 얘는 A B의 크기 분의 내적 맞나? 자 크기 구할까요? 크기는 3 곱하기 1이니까 3입니까? 맞나? 내적은 2분의 3입니까? 맞아요? 정리하면 2분의 1 나오나요? 맞아.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각의 크기는 뭐라? 180도 안에서 오는 거 받는 거거든요. 맞나요? 근데 180도 안에서 코사인 값이 양수 나올 수 있는 값은 1, 4면 밖에 없고 코사인이 2분의 1 나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8, 60도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할만하죠? 이해돼요? 거기 있는 특강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쌤이 지금 PPT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요 밑에 설명 들으면 뭐 똑같은 이것도 뭐 루트 이용해서 좀 정리하고 있는데 설명 들으면 보면 이게 뭐하고 같냐 하면 가만히 보면요 쌤이 옛날에 사선공식하고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맞죠? 그겁니다. 느낌이 비슷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지금 쌤 얘는 3개가 아니고 왜 2개예요 뭐 어떻게 돼 있는데 어? 왜냐하면 하나는 0,0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좌표 보면 벡터에서 성분을 이용하면 하나가 0,0이거든요. 원래는 이거죠. 봐봐. 0,0 A1 자 성분이 어떻게 돼? A1, A2 돼 있나? A1, A2 B1, B2 그 다음에 0,0 더 하라 하잖아. 맞지? 네. 맞아요? 그럼 얘 곱하면 이거 0이고 이거 곱하면 0이고 이거 곱하면 뭐 돼? A1, B2죠. 맞지? 그 다음에 0 0이니까 이거 뭐 돼요? B1 A2 이거 빼고 절대값 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삼각형이라 할까 2분의 1 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쓴 거라서 쌤이 요 특강 파트는 빼버렸어요. 뭐 영상을 보는 다른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는 요건 뺐다. 됐어요? 됩니까? 네.